산불이 훑고 지나간 하와이 마우이 섬 서쪽 해안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건물은 겨우 터만 보이고 새까맣게 탄 차량들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89명이 숨졌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전합니다. 폭탄을 맞은 듯 마을 전체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벽만 남은 집은 간신히 터만 알아볼 정도고 아파트 건물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들은 검게 타 형체만 남았습니다. 평온한 바다 위엔 뼈대만 남은 배들이 떠 있고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채 타죽은 강아지 사체가 당시의 긴박함을 말해줍니다. 불 꺼진 집을 찾아온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This is my house. This is the ash, the remains of my house, but Yeah, the fire knocked out the whole neighborhood. I don't know. We lost everything. You know, thank God that like we still have each other and we're all alive and safe and counted for. It's like we're the only things we have now because everything that we had in the past is gone. 실종자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It's been so hard. Very hard. Never I think in my life would I have imagined that we would have something like this, a catastrophe of an unequal disaster. 사망자는 89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산불 장기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화재 현장을 촬영 중인 미국의 한 사진 작가는 나무 뿌리가 땅 속에서 불타고 있다며 땅의 온도가 200도 정도로 올랐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에서 산불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 복구보다 추가 피해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